엄마가 날 왔다고 이불을 좋은 거를 또. 아. 비단, 비단 이불. 비단 이불. 비단 이불. 비단. 손님 오면 중요한 사람 오면 깔아주는 거. 비단 이불. 맨날 거기다 오줌 싸는 거야. 맨날 거기다 오줌 싸는 거야. 나중에는 얘가 이쪽 양재기 있지? 네. 갖다 대고 조준을 해가면서 야, 이 새끼야, 조준이를 여기다 싸! 조준이를 여기다 싸! 그래가지고 아, 얘가... 결혼하실 때부터 연예인이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아, 다 아, 그럼 지금 오시고. 최고의 스타잖아. 진실을 얘기하자면 네. 진실을 얘기하자면 그 친구가 저 상타는 날 네. 기자들이 어? 전화 왔어. 기자들이 전화 왔어. 네. 오, 오, 오. 멋있게 얘기했어. 어, 미국식으로. 어. 미국 멋있게 얘기했어. 내가 때는. 아,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아,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돌싱계 선구자. 네, 선배님 선구자가 오셨습니다. 돌싱. 여전히 모자가 안 맞는데 계속 이렇게 눌렀어. 근데 모자를 좀 올려라. 나바닥이 안 나와. 아, 벌써 너무 좋은 거 있지? 그래. 조용남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건 얘밖에 없어. 아, 진짜요? 서로? 얘 하나한테만 이 자식. 완전 친구네요. 그럼 몇 살, 몇 살 때 처음 만난 거야? 20대 초반 때 지금. 네? 아, 딜라일라 막 불렀을 때. 20대 20살. 소리지, 21, 22살 때지. 딜라일라 막 부를 때니까. 아, 그 딜라일라. 20대 초반 때는 선배님이 훨씬 인기가 많으셨죠? 인기 얘기하지 마라. 나는 인기가 없을 거야. 그쵸. 얘는. 왜, 왜. 그러다가 딜라일라를 불러가지고. 난리 났어요. 왕창. 근데 그것도 네. 형님 외국 곡이었잖아요. 그럼 탐 존슨, 딜라일라. 아, 탐 존슨. 탐 존스. 탐 존슨 아니냐. 아직도 그런 거 같고 발음 갖고 싸우고 나는 겨우 쓰는 예. 이 자식 저 자식인데 얘가 나한테 실제 한 거는 그건 훨씬 쌍시우 들어가는 거. 예, 예. 욕 있지? 예. 찰진 욕. 예, 예. 아이 친구 왜 그러세요? 아유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야, 근데 너무 멋있다. 20살 초반에 만나서 지금까지 와서 유일하게 이렇게 두 분의 어떤 개인적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추억이 많지. 야. 20대 때니까. 내가 막 딜라일라 불렀을 때 얘는 이미 스타가 돼 있어. 엄청난 스타예요. 그때 뭐 불러줬어요? 아, 나는 이제 히트곡이 많이 있었고 그때 벌써? 친구는... 야 내가 말했어 지금 나 쳐다보고 얘기해 나 쳐다보고 얘기해 예예 네, 네, 네. 가요가 아니야 한국밖에 없어 딜라일라 또 뭐 있었지? 또 있었는데? 딜라일라밖에 없었지 그런데 이렇게 솔직해 방송국에서 느닷없이 나를 남진이하고 같은 무대 무대 오. 와 그게 뭐였지 그게? 쇼쇼쇼지 어 쇼쇼쇼인데 와 맞아 쇼쇼쇼 만났는데 얘는 돈 있고 네. 돈 있으니까 자동차가 기가 막혀. 아, 엄청났죠. 스포츠카. 어, 그때 당시 그때 포드. 뭐예요? 아, 포드. 그때 자동차. 포드. 포드. 스포츠카야. 근데 아, 기억이 안 나. 불포드인데. 쫙 나는 거. 빨간 차야. 빨간 차. 그거 얻어 타고 탁 뒷자리에 얘 운전하는데 옆에 딱 타고. 콧눈이 왜 쏘는 거야? 그 당시 콧눈이 왜 쏘는 거야? 그 당시. 그 당시 탁재훈 이상민이네. 내가 20대 때 형 엄청 잘 나갔을 때 내 스포츠카에 얻어 탔잖아요. 아, 그때 이름이 늦게 났나? 아니 이름이 늦게 났나? 아니 내가 인기 얻어 탔다. 남진이 인기였다고 네가? 아니 그건 아니. 아니 내가 조영남. 태훈이. 내가 조영남. 내가 우리 때 우리 같이 비교를 하자면 남재훈이 저 남진 인기였다고? 아니 그건 따라갈 수 없죠. 그래 우리 시대 때 있었다. 예 우리 시대에 화내지 마라. 하여 성격이 좀 급해. 예. 우리 시대 여기 보자 성격이 급해. 아, 나는 근데 점잖아고 이런 것 우리 조스타님 예, 아주 이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는. 어 맞아 맞아. 매력 있지 우리. 옛날 진짜 매력 있어.
근데 다 돌식이냐? 네. 다 돌식이냐? 네. 얘는 돌식 아니잖아. 네네. 네. 아 근데 우리 친구도 오늘 돌식으로 나오신 거잖아. 예, 네, 돌식으로. 네. 그러니까. 완전 원조식. 원조식이잖아요. 원조식. 제보를 정확하게 따지자면 돌싱 16년 차 이상민, 돌싱 8년 차 임원, 돌싱 7년 차 탁재훈, 4년 차 김준호, 38년 차. 아~ 아~ 아니 저기 흔드는 건 아니고요. 가만히 계세요. 38년 차. 아~ 아~ 아니 저기 흔드는 건 아니고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 4년. 8년 있는데 38년이라니. 38년이요? 38년. 야, 83년도에. 먼저 원로죠, 원로. 네. 잘못이야, 아니? 어르신들의 잘못이야. 근데 그 당시에 돌싱되기가 좀 쉽지 않거든. 근데 그거를. 돌싱하고 나서 1년 동안 방송 못 나갔어. 못 나갔어. 그때는 아, 그런 시대. 아, 그런 시대가 못 나가는 거지. 맞아. 아, 진짜야, 진짜. 왜, 왜? 그게 뭐 잘못이야? 아니야, 잘못이라기보다 그때는 그랬어. 사회 풍토가. 분위기가. 그게 몇 년도쯤이었냐? 기억 안 나. 아, 80년도? 84년도? 어, 80년도. 아, 그거는 그때가 그렇게 80, 아, 그때는 그랬어. 83년도면 아, 그때는 돌싱으로 되면 약간 사회적인 풍토가 그렇지, 그렇지. 약간 뭔가 뭐 죄를 자제해야 될 때지. 약간. 아니, 그때 인기 있으셨을 텐데 구청 가서 이렇게 서류하고 다 하신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엔 변호사 하고 기억이 안 나면 어? 근데 저희는 구청 아까 왜 그랬냐면요. 그 이혼하러 이제 갔는데 거기 이혼 막 줄 서서 이혼하거든요, 요새는. 하도 많아서. 근데 거기서 누가 사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진짜로 조금 아니 진짜 민망했어요. 진짜 사인을 그때 참 그랬겠다. 그날 그날 다른 날도 아니고. 나는 그때 그거를 그렇게 되고 방송을 쉰다는 자체가 난 조금 지금은 괜찮잖아. 지금은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은요. 그럴 수 있는 거다. 지금 오히려 방송을 더 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동거부터 시작하자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혼인 신고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때는 결혼 전에 동거를 한다는 자체도 별로 그렇잖아.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게 들통이 나면 스캔들, 스캔들이었나? 싸가지 없는 짓이지. 싸가지 없는 짓. 그건 안 돼. 얘하고 나하고 나왔을 때는 임진왜란 직후였어. 임진왜란 직후였어. 임진왜란. 아, 그 정도로 오래됐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거북선을 보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근데 같이 탔었어. 연장 하다가 조금 다치셔가지고 내려왔어. 그럼 한참 두 분 정상일 때 누가 더 여자분한테 인기가 있었어? 얘기해봐요. 누가 더 있었을까요? 아이, 남진 선배님이지. 어쩔 수 없지. 당연히 뭐 남진 선배님. 근데 내가 진실을 스타일이 너무 달라. 얘기해줄게.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예. 분명히 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네, 남진 선생님. 분명히 처음에는 내가 인기 있었어. 처음에는 네. 어디 여자한테 친구랑 같이 가면 여자분들. 근데 이제 같이 있어서 시간이 10분, 20분, 30분, 1시간 지나면은. 방향이 요리 작업. 아~ 근데 그거는 왜? 그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얘기하려는 괜찮은데 이거 나는 술을 약간 마셔. 예, 네. 일단은. 은음이니까. 예, 일단은. 약간 마셔. 얘네 집에 가서 자는 거야. 네. 정암동이었냐? 정암동. 얘 엄마가 날 왔다고 이불을 좋은 거를 또 비단 이불 비단 이불 비단 손님 오면 중요한 사람 오면 깔아주는 거 비단 이불 맨날 거기다 오줌 싸는 거야. 맨날 거기다 오줌 싸는 거야. 숨이 꽈락 됐으니까 아니 그래도 다 크신 분이 그런데 나중에는 얘가 이 저 양식 있지 갖다 대고 조준 해가면서 야 이 새끼 조준 이불 여기다 싸 조준이를 여기다 싸! 그래가지고 얘가 내 몸을 다 본 놈이야. 아니 이제 그냥 이렇게 했다고? 어 그럼! 아 근데 그 정도로 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기저귀를 좀 타시는 게 맞아요. 얘 술 먹으면 기저귀 갖고 댕겨야 돼. 기저귀가 없었구나. 근데 양도 많아요. 이부자리가 이렇게 큰데 아침에 추워 보면 거기 싸가지고 지도를 다 그려놨어. 그 깨잖아. 어머님이 형님 오시는 거 좀 싫어하셨겠다. 아니야. 아니, 어머님 모르니 이제 왔다 가셔버리니까 고향으로. 아. 근데 내가 그래서 이제 축구하잖아. 다시 세부를 갖다 놔. 그래갖고 또 자면 또 싸버려. 그래서 내가 그
뭐 어짐통을 뭐라고 그러지? 요강. 요강. 네. 요강 갖다 놓고 잡아갖고 쉬 쉬 여기다 쌀 앉아 그만 싸워. 쉬 여기다 쌀 앉아 그만 싸워. 이렇게. 아, 예. 야. 그런 친구야. 와, 근데 좀 알겠잖아. 와, 그렇게 해서 친구 되기 쉽지 않은데. 그럼 그런 친구. 친구해도 그렇게 안 해도 쉽지 않아요. 이런 친구 사연... 딱 하나야, 하나. 야,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친하고 가깝지. 아. 만 그게 없다면 이렇게까지 그때 정감을 못 느끼지. 아, 진짜. 근데 요거 추억이 있어. 아, 진짜. 저는 대한민국 연예인 중 가장 아슬아슬한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근데 아~ 그 아슬아슬한 게 네. 나에게 가장 매력이에요. 네. 나에게 가장 매력이에요. 그리고 참 다른 가수한테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네. 그런 인간적인 게 네, 사실 그 아슬아슬한 선을 계속 걷는 게 쉽지 않거든. 나는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가장 지 마음대로라고 지 마음대로라고 자기 마음대로라고 나는 그게 돌싱의 자유야. 돌싱의 자유야. 아, 잘 들어, 어, 잘 들어. 남들 될 수 있다는 거. 좀 밝게 줘라. 그 35년 이후로는 결혼 안 하셨죠? 안 했지. 근데 아니, 왜? 한 번 했었는데 한 번 했었는데 한 번 있어, 그 사이에. 퍼포먼스. 아, 두 번 있어요? 아, 두 번 있어요? 퍼포먼스를 했다고요? 경인미술관에서 퍼포먼스로 네, 그거... 결혼식을 하자. 그랬는데 미술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네. 퍼포 그 행위 미술을 몰라. 네? 결혼 저희도 모르 뭐 저희도 뭐... 결혼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그냥 됐어. 결혼식이 그냥 됐어. 아니 결혼식이 됐다고요? 아 그게 처음에는 퍼포먼스 이벤트였는데 그게 결혼식이 그냥 됐다. 그렇지 행위 미술로 했어. 행위 미술이야. 실제 행위로. 근데 컨셉이 이제 그때 결혼하는 행위 예술을 했는데 그렇지 나는 행위 예술을 전시하면서 예. 행위 미술로 결혼식을 예. 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서 근데? 그냥 예. 결혼식으로 그냥 아니 그날 친척들이 안 오셨어요? 다 왔지 근데 아 그래? 그럼 결혼식을 하는 거지 죄송한데 행위 미술을 죄송해요 형님 근데 그냥 도라이 같으세요 이것들이 뭘? 도라이 같으세요 도라이 같으세요 이것들이 뭘? 도라이 같으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위 예술은? 야 아우야 아니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야식한 놈들하고 이해를 아니 저는 이해해요 저 이해해요 저희한테는 솔직히 말씀해주셔야죠 이해를 지켜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두 번째 그때 당시도 아직 옛날이니까 두 번째 결혼하시기가 좀 그래서 행위 예술로 좀 위장을 한 다음에 아 위장이라고 그러지 마 예술행위야 위장이 아니고 축의금을 받으셨어요? 응?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결혼식인데 그럼 그럼 아, 신혼여행도 네가 신혼여행 안 갔지 신혼여행 안 갔지 자네들보다 한참 위요 한참 위이십니다 선배로서 아. 한 번 더 거시겠으니까 아니 그 이후에도 그런 행위 예술을 크게 또 하신 게 혹시 있으세요? 너 없어 그게 마지막 행위였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마지막 행위였어 오늘 이 프로 자체가 돌싱이잖아 예. 예, 예. 그래서 내 친구는 아우님들보다도 더 조금 경험을 먼저 하셨고 아, 훨씬 먼저 해도 한 번도 더 하신 분이야 선구자십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어야만이 충고도 할 수 있고 그럼, 얘기할 수 있는데 최고의 그걸 가지신 그렇죠. 분이라 난 우리 친구한테 내가 아끼는 후배들에게 돌싱들에게 좀 좋은 조언을 한마디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되잖아 정말 할 말은 없고 좀 남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맞아 그런 거에 기죽지 말고 역시. 나는 그 대신 시간이 많다 혼자 사니까 내가 수가 있지? 돌싱이 아니었으면 화가라는 소리 못 들어 왜? 생각해봐 왜요? 부인이 창 밖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림 그리냐 같이 나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그럼 혼자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런 자유가 있어
저도 시간이 좀 남아서 요새 게임을 좀 잘하거든요. 프로게이머까지도 이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렇지, 좋은 생각이야. 네, 생각 그렇지, 좋은 생각이야.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성공을 해야 돼. 저는 예. 맨날 이거 하면 욕먹었거든요. 뭔 게임을 하냐, 다 먹고. 왜? 게임 요새 대세인데. 왜? 게임 요새 대세인데. 감사합니다. 용기가 막 그럼, 올라옵니다. 그럼. 뭐든지 해야지. 형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 왜 화투만 그리시는 거예요? 그 미술 전... 저 독학을... 자기 그림 자기 전문 사람의 어떤 캐릭터의 하나의 시그니처지, 시그니처. 그렇지. 근데 제, 실제로 화투는 못 치시죠, 잘? 못 쳐. 근데 이제 그 저 현대 미술을 독학하다 보니까 앤디 와홀이라고 유명한 아, 예, 알죠, 알죠, 알죠. 그 친구가 콜라병을 그대로 그린 거야. 예, 예. 그게 지금 피카소의 어느 그림보다 값이 비등해. 그럼요. 값이 얼마나 나가요 지금 그게? 그냥 뭐 한 점에 수천억이지. 에? 수백억. 콜라병 하나를 그런 그렇지 그대로 그린 게 앤디 와홀이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 팝 아트를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값이 앤디 와홀이 야 화투는 유일하게 우리 영남이가 그린 그림이 처음이야 야 들어봐 야, 하나 주라 내가 그림 하나 주라 아니 이 라면은 이거 시청률 잡 나한테 하나 주는 걸로 약속하자 네, 네. 아, 저희는요 아, 어 예, 조금만 소품이라고 선배님 원인은 여기서 가장 절실한 사람은 접니다. 원래는 제가 DC 많아. 그 형님 거 갖고 많아. 있으면 제가 DC 그 많아. 형님 거 갖고 있으면 이게 되게 큰 그치? 비싼 그런 애도 비싼 애도 그러니까 우리 친구 가버리고 나면은 너무 우리 친구 가버리고 나면은 너무 그렇죠. 지금 그림 갖고 계신 분은 선배님 빨리 가시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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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좀 그러려고 가격을 해야 돼 형 값어치가 형님은 조금 응? 이상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아, 말도 못 하네 진짜 아, 그리고 뭐 솔직히 외모도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닌데 그렇게 그 결혼도 퍼포먼스를 어쨌든 퍼포먼스지만 두 번이나 하고 여자분들한테 인기도 많으셨고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지는 못해 아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냐 내가 한둘 봤냐 내가 아, 한둘을 봤어 대단하지.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그 결혼하실 때부터 연예인이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아, 다. 아 그럼 그러시고. 지금 최고의 스타잖아. 그런 분이 이렇게 형님한테 또 어떻게 그렇게 진실을 얘기하자는. 예. 진실을 얘기하자면 그 친구가 진실을 얘기하자는. 예. 진실을 얘기하자면 그 친구가. 저 상 타는 날 예. 기자들이 전화 왔어. 기자들이 전화 왔어. 네. 오, 오, 오. 멋있게 얘기했어. 미국식으로. 미국 멋있게 얘기했어. 내가 때는 바람핀 남자에 대한 우아한 복수다. 최고의 복수. 멋있게 얘기했어. 아, 거의 그대로 나갔으면은 그대로 나가서. 예. 난 한동안 거의 죽는 줄 알았어. 그게 나왔다. 죽는 줄 알았어. 그게 나왔다. 그게 나왔어. 유튜브에 나왔어. 그럼 방송에 나와가지고 악출이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았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새끼가 네. 말을 못해. 거기다가 숟가락을 왜 안 주냐? 숟가락을 왜 안 주냐? 멋있게 얘기했어. 미국식으로. 미국 멋있게 얘기했어. 내가 때는 거의 죽는 줄 알았어. 그게 나왔어. 다른 사람 같으면 일반적인 같으면 되게 노코멘트라든가 그렇죠 그렇게 아니면 하죠 약간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맞아. 우리 영남이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예. 단점도 될 수 있지만 예. 예.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낫지 않아? 예. 나는 그거 좋다고 맞습니다, 생각해 맞습니다 뭘 감추고 뭐 내 손가락에 뭐 있어 와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 근데 나는 근데 와 나는 형 멋있어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난 개인적인 의사인데 난 멋있어 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너 나처럼 살면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제가요? 그럼 그리고 하지 마 그렇죠 그럼 형님 지금 중에 가장 형님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가장 형님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뭐? 그 아내, 친구, 돈 셋 중에 뭐예요? 아내,
친구, 돈. 지금? 네.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그런 거지. 아내, 안 해봤다. 친구, 돈. 돈. 뭐예요? 지금 인생. 친구, 돈, 사랑? 다음 주에 나와서 대답할게. 다음 주에 나와서 대답할게. 아니, 나는 내가... 아니, 그걸 일주일씩이나 고민하셔야 돼요? 아니, 친구가 옆에 있는데 친구가 옆에 있잖아요. 야, 친구가 환매기 주냐? 야, 친구가 환매기 주냐? 아니, 맞는 말이야. 내 생각이 셋을 다 하면 좋잖아. 하면 좋지. 그 중에 하나. 어디 하나만 갖고 살면 되겠냐? 똑똑해졌다. 아 그래? 내가 원래 이런 놈 아니냐? 갑자기 날 무시하냐? 오래 살았어. 아니 근데 지금 딱 보니까 20년 후에 형이랑 나야. 아니 왜 자꾸 너랑 나랑은? 아니 왜 자꾸 20년? 서로 디스하고 막말하고. 다음 주 안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디스하고 막말하고 디스하고 막 서로 진짜 똥구멍까지 알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많이 아냐?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 아니 똥구멍을 네 똥구멍 내 똥구멍을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그만큼 느낌은 그렇지. 어. 그런 친구 있어봤냐? 꽃 잡아준 친구? 없죠. 아 우리 우리밖에 없어. 연예계에서도. 아 그래요? 예예. 예, 예. 아니 근데 선배님 주례도 되게 많이 보셨더라고요. 응? 주례. 그래. 아, 그래? 경실 누나도 주례 봐주시고 주례 봐주시고. 아 주례 많이 봤다고? 오. 미치를 찾아서 야 나는 주례할 입장이 아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무슨 주례하냐. 왜 주례를 못해? 내가 이혼을 했잖아. 아 이혼할 수도 있는 게 그게 무슨 경실이가 마지막에 신랑 신부한테 할 말이 뭐냐니까 경실이가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줄에 서고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 줄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했지. 아, 나처럼 살지 마. 어, 어 리얼한. 줄에 살이요.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아, 나처럼 살지 마. 어, 어 리얼한. 줄에 살이요. 아, 진짜 그러면 특이해. 선배님 넷 중에 딱 한 명한테만 주례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넷 중에 한 명만 골라라 그럼. 그런 건 개똥 같은 개똥 같은. 그 넷을 그것은 내가 무슨 재판관이냐? 저는 다시 결혼해서 만약에 주례를 맡긴다고 하면 이제. 화목하게 사시는 그래 그럼 그렇지 너는 내가 해야지 화목하게 사시니까 해놓고 아니 그니까 그냥 그렇게 산 줄 알고 축가는 내가 부를게 축가